차량용 산소 발생기. 차량에서 사용하는 고순도 산소 발생기를 소개합니다. 차량용 산소 발생기는 차량 배터리를 사용하여 공기 중에 21% 산소 성분으로부터 70에서 90%의 고농도 산소를 만들어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고순도 산소는 의료용, 고밀도 생물환경, 밀폐 공간 등에서 생명을 살리고 고밀도에서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오토모스에서는 차량용 산소 발생기를 2019년부터 출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산소 발생기의 주요 용도는 첫 번째로 화로차에서 고밀도의 어류를 운반 시 사용되는 액체산소를 대체합니다. 액체산소는 폭발 위험물질로서 법적 규제를 받고 있으며 주기적인 교체, 충전 및 구입 비용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용 산소 발생기는 안전하며 차량 배터리를 사용하므로 관리가 편하고 지속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에서 300kg의 액체산소통 적재로 발생하는 유류비 및 공간 절약에 따른 효과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오토모스의 화로 차량용 산소 발생기는 제주에서 6지간 어류 운송 시에는 5톤 화로 차량에 장착 사용하며 내륙에서는 1톤 화로 차량에 설치하여 고밀도에서도 고효율 운송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로 화로차를 포함한 화물차량, 버스의 경우 고속도로 운전, 야간 운전, 장거리 운전으로 운전자 피로, 졸음 운전에 노출되게 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외기유인 모드로 운전하면 다양한 분진이나 매연 등에 노출되어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기도 합니다. 한편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외기 차단 모드로 운행하면 곧바로 산소 부족으로 인한 졸음, 피로가 나타납니다. 화로 차량 운전자가 화로 운송 후 복귀 시 산소 발생기를 가동하면 피로도가 높아도 졸음 없이 쾌적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물 차량, 버스 등 대형 차량들의 큰 사고는 과로, 졸음 운전 등이 주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산소 발생기를 장착하여 안전 운전, 쾌적 운전, 건강 운전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인승 버스의 경우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 공기 품질이 나빠집니다. 이때 고순도 산소를 공급하여 주면 실내에 부족한 산소가 보충되어 청정 환경으로 바뀝니다. 장거리 이동 및 운동량이 많은 선순환 버스에 적용 시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오토모스에서 제공하는 고순도 산소 발생기를 각종 차량에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토모스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항상 여러분들의 일상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